여러분, 안녕하세요. 야생화와 블루베리입니다. 참 이쁘게 피었죠? 너무 예쁘게. 구독자님께서 노지 활동 했습니까? 하시는데, 당연히 노지 활동 했으니까 이렇게 꽃을 피워주죠. 남부는 노지 활동이 참잘 됩니다. 중부나 서부나 그런 데는 화분에 심어서 아이스박스에 넣어서 보관하세요. 그리고 낮에는 햇빛을 보여가면서 물을 줍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 한 10일에 한 번씩 물을 줍니다. 낮에 뚜껑 열어주고 또 저녁 되면 뚜껑 닫아주고 이렇게 키웁니다. 그러면 다 노지 활동이 돼요. 너무 예쁘게 이렇게 너도 부추가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이 아이가 많이 피었습니다. 분홍 후록서 이렇게 좀 보세요. 너무 많이 피었죠. 아이고 예쁩니다. 향기도 너무너무 좋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서 정말 즐거움이 됩니다. 자가 후록서 정말 꽃이 오래가네요. 아직도 꽃을 이만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별꽃이, 애기 별꽃이, 와, 대단하죠? 번식이 너무 잘 돼서 정말로 고민되는 아이입니다. 뽑아내도 뽑아내도 끝이 없이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여기저기 이쪽으로 다 번식을 합니다.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번식을 합니다. 여러분. 요 작년에 싹 뽑아냈지 않습니까? 제가. 작년에 싹 뽑아냈는데 또 요렇게까지. 요렇게 다 번식이 되고 정말로 강인합니다. 아이고 예쁘라. 빨간 후록서. 아이고 요 흙을 다 털어내고 심었는데도 얼마나 이렇게 잘 활착을 하는지 비올때 심어주면 굉장히 활착을 잘합니다. 사계곡화도 너무 예쁘게 이렇게 잘 피어주고 있고 우리 여기 이 아이 이렇게 이제 솔채가 꽃을 이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아이는 씨가 씨로 번식됐습니다. 요거는 씨로 번식됐습니다. 요 이런 거는 이제 놔줘야 되고 씨로 이렇게 번식이 돼서 꽃을 피워주고 아 이렇게 땅에 심어주니까 확실히 잘 살아갑니다. 화분에는 왕창 피었다가 분갈이 안 하면 떠나갑니다. 분갈이 안 하면 딱 떠나가더라고요. 비댄스도 진짜 예쁘네요. 아이고, 예쁩니다, 비댄스. 이렇게 키가 안 크고 딱 붙어서 이렇게 피니까 굉장히 예쁩니다. 부담이 없어요. 이렇게 딱 붙어서 이제 하단에 깔려서 이렇게 피니까. 참 예쁩니다. 이 폭파이치는 어쩜 이렇게 예쁩니까? 참 활착도 잘하고 이거는 너무 흙이 좋아서 연탄갈이 했지 않습니까? 연탄갈이 했는데 밑에만 약간 펼치고 위에는 약간 흙만 털어주고 저 영상 있습니다. 분갈이 영상 너무너무 이쁩니다. 이야 정말 이쁩니다. 그레인저스 캄파눌라 다시 꽃이 이렇게 피기 시작합니다. 한번 피고 싹 잘라줬더니 이렇게 꽃이 쫙 핍니다.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작은 거 같이 합식으로 심었죠? 저기는 좀 이렇게 이제 꽃이 저것도 피고 있고. 아 예쁩니다. 이렇게. 노지 활동이 너무 잘 됩니다. 우리 천인국. 천인국이 이렇게 노지 활동을 너무 잘합니다. 완전 생 노지 활동합니다. 생 노지 활동을 참 잘합니다. 정말 이쁘네요. 정말 이쁩니다. 이거 좀 보세요. 야, 색깔이 이렇게 예쁠 수가 없습니다. 겹지순이가 정말 이쁘네요. 많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너무 예쁜데요.
아이고, 정말 이쁩니다, 여러분. 요렇게. 아유, 세상에나, 세상에나, 이렇게 이쁩니다. 아유, 세상에나. 정말 이쁘죠? 노지 울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것도 작년 가을에 심었는데 생 노지 울동을 했습니다. 생 노지 울동을. 이건 저 찌꺼기 이런 거 있죠? 다 액비를 만들어서 여기다 부어주니까 이렇습니다. 여기저기, 이쪽, 저쪽, 뭐, 액비 제가 만드는 데가 네 군데 놓고 여기저기 들고 다니기 힘들어서 군데군데 다 만들어 놓고 물을 줍니다. 요즘에 액비를 많이 주세요. 여름에는 조금 또 조금 조심해야 되니까 요즘에 정말 액비 많이 주세요. 이렇게 굉장히 예쁩니다. 참 예쁘죠? 우리 제라 지손이 이건 이렇게 또 피고 있는데 자주 제가 보여드리네요. 아이고, 이거를 갖고 싶어서 우리 구독자님들 애를 태웁니다. 어제 바람에 비가 많이 와서 꽃이 왕창 다 떨어지고 이 정도 있습니다. 비 오고 바람 불고 어제 바람에 얼마나 셌던지 온 뜰에 꽃잎이 막다 떨어졌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아이고, 그런데 너무 탐을 내시는 분이 너무 많으셔요. 아이고, 다 갖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으시는데 좀 주세요, 주세요 하시는데 요거 하나인데, 하나가 작년에, 네 개를 갈랐습니다. 작년에 분갈이 하면서. 네 개를 갈라서, 다또 여기저기 또 드리고 했습니다. 그래, 지금은 또 얼마 안 돼요. 지금은 이게 하나 얼마 안 됩니다. 구할 수가 없어요, 하십니다. 아유, 못 드려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제 문자, 제가 씨 나눔 드려놓으니까 제 연락처를 아니까, 개인적으로 문자 주셔갖고, 꼭좀 키우고 싶습니다. 좀 주세요 하셔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드리지 못하여 누구는 드리고 누구는 안 드리고 할 수가 없으니 네 개를 화분을 네 개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도 드리고 서울에도 드리고 여기저기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이제 하나가 이렇게 있어서 작년에 분갈해서 또 나눌 수가 없어요. 아유, 너무 탐나시는 분은 많으신데 그렇습니다. 아유, 이해해 주세요. 이해해 주세요. 다 나눔 드리지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요거는 꽃향기 야생화에 판매합니다. 지금은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가을에 많이 판매하고 가격도 싸게 판매했습니다. 이거를. 작년에 2만 원짜리를 15,000원에 작년 가을에 판매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손이를 키워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뻐서 첫째 노지 울동 잘 되고, 그래서 저는 바로 찜을 했습니다. 빨리빨리 나올 때 노지 울동 되는 거는 빨리 매진이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주문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말 이쁘고 꽃이 많이 핍니다. 이렇게. 사계 소국이 오늘 조금 꽃이 피었네요. 사계 소국. 노지 울동 참잘 됩니다. 이거는 노지 울동, 깡 노지 울동 했습니다. 이렇게 피우고 있고, 하하, 이거 예쁘죠? 밀레니엄 벨서 작년에 아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어줍니다. 실내에서 그대로 사계절 꽃을 피워주는 아이죠. 사계절 꽃을 피워줍니다. 밀레니엄 벨서 이렇고 작약입니다. 작약, 아, 정말 예쁩니다. 이거는 꽃이 그렇게 오래 안 가서 아쉽습니다. 1년에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기다리다 꽃을 피는데, 꽃이 오래 안 가는 게 너무너무 아쉽죠? 이렇게 붉은 색으로, 짙은 색으로 이렇게 피었습니다. 저 벌들 보세요. 아, 정신없이 일합니다. 여기는 청개구리. 꽃봉오리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 꽃봉오리 딱 이렇게. 와, 이거 순간적으로 혓바닥이 나와서 딱 벌레 잡아먹는데 정말 기똥차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이 담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혀가 빠른지. 쪼피닥이 나와서 확 잡아먹더라고요.
딱 동그란데 이렇게 딱 앉았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아, 개구리도 많습니다. 도망도 안 가요. 우리 집에 청개구리들은 도망을 안 갑니다. 도망을. 이렇게 피었고, 너무너무 예쁘게 핀 아젤리아. 이거 좀 보세요. 아젤리아가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투톤으로 이렇게 피어주는데 너무너무 이쁩니다. 작년에도 얼마나 많이 피었습니까? 풀분에 있는 거를 요 항아리 뚜껑에다가 심었습니다. 이렇게 작년 가을에 여기 옮겨 심었는데 너무 예쁘게 꽃도 더 많이 피워주겠습니다. 요 항아리 화분에 심어주니까 더한맛더 있죠? 이렇게 너무 예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굉장히 예쁩니다. 이렇게 하나씩 피우고 있습니다. 예쁩니다. 예쁩니다. 이것 좀 보세요. 와이구야, 여러분. 붉은 병꽃입니다. 붉은 병꽃. 너무 많이도 피었습니다. 예쁘게도 피었습니다. 이렇게 피우고 있는데, 아, 예쁘네요. 저는 이 붉은 병꽃, 병꽃 종류를 좋아합니다. 병꽃을 좋아하는데, 꽃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으면서, 은은한 이런, 멋이 있어서 예쁩니다. 너무 예쁘지? 아, 여기, 체리나무 있어서 제대로 꽃들 못 피우고 했는데, 체리나무 싹 베고 나니까 꽃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굉장히 예쁘게 폈습니다. 이거는 실제 보면 더 예쁩니다. 화면보다 실제 보면 훨씬 예쁩니다. 이렇게 정말 예쁘게 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정말 예쁘죠? 여러분, 이거 없으면 꼭 키우세요. 아이고, 너무 예쁩니다. 붉은 병꽃입니다. 굉장하죠? 알리움이, 와, 이거는 엄청 얼굴이 큽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었습니다. 요거는 색깔이 어떻게 된 건지 똑같습니다. 분홍색, 보라색 이랬는데 색깔이 다 보라색입니다. 실제 보면 보라인데 화면에는 분홍색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조금 특이하게 피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피우고 진 건지 이렇게 피우고 진 건가 봅니다. 이렇게. 예쁘지? 알룸 이렇게 붉은 발치 진짜 붉은색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꽃이 올해까지 피어줍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피어줍니다. 가을까지 피어줍니다. 초가을까지 이거는 꽃을 피어주더라고요. 이렇게 아 예쁘지? 이렇게 예쁩니다. 안젤라 장미가 이렇게 이제 피었습니다. 아, 요렇게 이제 꽃을 요렇게 피우고 있습니다. 향기도 있어요. 이렇게 풍성하게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의알이 종등굴인데, 와, 딱, 이것 좀 보세요. 엄청나게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잘랐는데, 한번 잘랐거든요. 그랬는데 또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와, 정말 많이 뻗어 나가네요. 이게, 우아리 종등굴, 우리나라 토종꽃입니다. 이렇게.
아이고, 참 새파랗게 이렇게 예쁜 색으로 건강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예뻤던 이제 이런 아이들, 이만큼 꽃이 제대로 많이 담아드리지도 못했는데, 자, 이렇게 다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예쁜 꽃이었는데, 올해 참 많이 피어줬는데, 조금 이쪽으로 옮기주고 하면서 몸살을 했습니다. 화분은 그대로인데 자리를 옮기면서 조금 흔들려고 했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꽃을 좀 많이 못 피웠어요. 또 이렇게, 그래도 이 정도 이렇게 피었습니다. 또 제대로 담지를 못해서 자주 자주 담아서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이래 돼 있는 상태고, 올해 이제 꽃이 마지막 꽃이고, 아이고, 이 흰색보다 저는 이 분홍색을 좋아합니다. 분홍색이 더 예쁘고, 꽃도, 이거 하나 이제 마지막 꽃입니다. 마지막 꽃 하나입니다, 이거. 아이고, 이렇게 엄청 이것도 많이 번식을 합니다. 이렇게 뻗어 나갑니다. 줄이 타고 갑니다, 이렇게. 아유, 정말로 잘 큽니다. 너무너무 잘 큽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날마다 꽃길만 걸으세요. 감사합니다.